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했던 사례예요.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잘안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다 모든 제품에 성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전문 컨설턴트가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어디다 파는지를 같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거를 작성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이거는 좀몇년전 사업인데요. 지금도 판매를 하시고 계시고, 제가 기술 이전을 세 곳에 했는데, 역시, 하는 사람만 해요. 한 분이 꾸준하게 팔고 계세요. 보면. 그, 동해 씨가 옛날에, 그,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무코호인가? 그, 항구, 예, 거길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근데, 여기가 이제 통밀을 해요. 통밀. 근데 이제 여기가 뭐, 평창, 그때 당시 평창 올림픽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등대가 되게 유명해요. 등대가. 해매, 일출 등대가 유명하고, 강릉도 되게 가까워요. 여러분, 강릉에 커피숍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경포대 인근에? 개인 커피숍이. 200개예요. 예. 네. 그때 옛날에 1박 2일에 이승기 군대 가기 전에 옛날에, 한참 전에, 그때 걔가 1박 2일에 나왔었을 때, 커피 전문점 순례를 했었어요. 저도 그때보다 더 늘어서 얼마 2년 전까지 200개 정도 된대요. 더 늘을 수도 있겠죠? 지금 보면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개발을 하실 때 제가 시흥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 하듯이 저좀 봐주세요. 이쁘진 않지만 예, 이거 보시면 돼요. 하듯이 동해시를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개발한 제품을 누가 살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동해시에 회사가 많네. 산단, 그죠? 공단이 꽤 있어요. 법인채가 많아요. 회사가 많다는 건 뭐가 많다는 거죠? 세금이 많이 좀 거치고 돈이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죠? 회사들은 언제 선물 돌리죠? 명절 때 돌리죠. 그다음에 누구 뭐 어디 인사 갈때 그냥 인사 갈 때도 그렇고 저희 뭐 남의 집 가면 하다못해 케이크라도 사가잖아요. 보면 아 법인이 있구나. 거기에 맞게 제품이 쿠키 세트든 뭐든 나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하나 강릉이 가깝구나. 강릉에서 팔수 있는 거를 차로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15분 20분. 강릉에서 하는 걸 팔아야겠구나. 전 이걸 잡고 아예 들어갔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품이, 여러분 왜 퀴슈 아시죠? 퀴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일종의 파인데, 피자 비슷한 파이. 피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밑에 파이팬을 만들어갖고, 요렇게, 여러분 타르트 같은 거 아시죠? 이 안에 크림 올리고, 뭐 야채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는, 굽는, 약간의 피자 맛 비스무리하게 나는 파이예요. 퀴슈라고, 프랑스 건데, 강원도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미지. 강원도 하면 무슨 이미지가 드세요? 옥수수, 감자, 메밀. 뭐 강원도 산이면 나물은 뭐좀 그렇고, 뭐 동해안에 회 이렇잖아요. 그럼 뭐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거를 넣자예요. 원래 퀴슈에 그렇게 뭐 이렇게 원래는 시금치를 넣어요. 근데 저는 뭐를 넣었어요? 곰치를 넣었어요. 곰치만 넣은 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원도 왔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흥의 연이 유명해. 연잎차 시원한 연잎차 먼저 드시면서 식사하세요. 아 시흥에 연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강원도? 요즘엔 다 키우지만 원래 양구 곰치란 말이에요. 아 내가 동해 강원도 와. 사람들이 웃긴 게 여러분 보세요. 강원도 생각할 때 여러분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을 생각해서 나눠서 생각하세요? 안 그러죠? 강원도 그러면 일단 산하고 바다예요. 강원도 사람들은 영동하고 영서는 사실 굉장히 안 친해요. 아주 안 친해요. 근데 그거는 저희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저희는 그죠? 어차피. 그래서 곰치, 양구의 대표인데 뭐 여기서도 나니까 요즘 많이 심어서 나니까 농민들한테 얘기하면 그거 있어요? 그러면 없으면 심으면 되죠. 맨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곰치를 넣어서 퀴슈를 했어요. 요거랑 그다음에 또 뭐요? 강원도 하면 뭐죠? 감자죠?
그래서 감자를 아주 아주 얇게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착 깔듯이 이렇게 해갖고 감자 키슈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 재료비에서 해갖고 그 사업자님이 기술 이전 받으신 분이 해서 100판을 구웠어요. 100판 정도를 구워서 이거를 다 그냥 공짜로 돌렸어요. 한 집에 하나씩. 커피숍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놀러 갔다가 아침에 있잖아요. 관광지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도 커피숍을 열어요. 커피로 해장하려고. 그 다음에 브런치 손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브런치 가면 샌드위치 뭐 이런 거 먹지만 또 저런, 뭐죠? 그런 파이 종류들도 드신단 말이에요. 저런 것도 부드러워요, 키슈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이제 팔서 지금도 하고 계세요. 보면. 근데 이제 몇집 납품은 안 하지만 어차피 세 분이 같이 하시면 볼륨이 되는데 한 분만 지금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고 제가 개발한 게 다섯 5종인데 나가는 거 키슈랑 그 다음에 통밀 쿠키가 나가세요. 동해시 가면 사갈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개인 베이커리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등대 앞에서 이렇게 주말마다 나가서 키슈 그 통밀 쿠키를 파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자기 매장에서도 파시고. 근데 이런 거 제품 하나 새로 넣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서 저도 막 푸쉬를 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하시고 계시고, 이 꾸준한 게몇 년만 되면 뭐가 되죠? 지역 대표 상품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13579의 법칙인 거예요. 왜 짝수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머핀 옥수수 넣어서 했는데, 이거는 잘안 팔렸어요. 왜냐면, 옥수수가, 이게 국산 옥수수는 찰옥수수잖아요. 그러니까 굳어버려요. 전처리를 했는데도 굳고, 이거 하려면 옥수수 가루 해야 되는데, 국산 옥수수는 또 뭐죠? 이게 농업기술센터 사업이다 보니까 수입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국산도 찰옥수수 가는데 또 그냥 안 되고, 그럼 이제 수입을 써야 되는데, 그건 안 돼서 식감 때문에 해놓고 이건 아웃됐어요. 그래서 쿠키랑 아까 말씀드렸던 키슈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라지예요.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층산천의 백도라지죠. 여러분 도라지 제품 사서 드세요. 즙 같은 거, 청 같은 거. 근데 거기 제품은 색깔이 다 디자인이 뭘로 나오죠? 무슨 색?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무슨 색? 대부분이 보라색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는 백도라지가 오리지널인데 백도라지를 심어도 보라색이 나와요. 보라색이 더 그게 좋대요. 뭐라 하더라? 그 우성학적으로 더 세대요. 근데 원래는 옛날엔 더 백도라지가 많았는데 백도라지보다는 색깔이 보라색이 강렬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보라색이에요. 근데 가장 식감이 없는 색 중에 하나가 보라색이에요. 음식에 가장 안 어울리는 색. 그 다음에 저희가 농담으로 보라색은 미친 예술가만 좋아하는 색이라고. 아티스트만 좋아하는 색이라고. 근데 저도 이상하게 좀 나이 들면 보라색이 좋아지대요.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는 막 블랙만 입었는데 요즘에는 막 핑크 막 그죠? 꽃무늬 막 이런 거. 아, 나이 든 징조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시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KBS 성우실에도 들어간다는 그 제품이에요. 제가 광업비가 2천만 원이었는데 전다 오픈해요. 이 그림을 한국 화가한테 부탁을 해서 백도라지 뿌리까지 다 뽑아갖고 사진을 찍었어요. 일반 도라지랑 얘네가 뭐냐면 충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여러분 도라지는 3년 내서 캐요. 근데 약용으로 쓰려면 먹는 막 그거 말고요. 근데 얘는 2년 만에 캐는 도라지인 거예요. 집 내는데. 그럼 보세요, 여러분. 3년에 캐는 거랑 2년에 캐는 거랑 어느 게더 야들야들할까요? 2년이 그렇죠? 근데 영양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단지 3년산은 가운데 심이 굵어요. 그 심은 뭘로 이루어졌죠? 대부분 전분이에요. 심은. 그죠? 그래서 무 있잖아요. 무 가운데 좀 그렇잖아요. 무도 그게 엿이 되는 거예요. 그 전분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2년산이 그러면 심 그러면 3년산보다 2년산은 가운데 심이 적어. 심이 적다는 거는 뭐를 만들기 힘들어요? 도라지 청을 만들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심이 적으면 뭐가 많을까요? 수분이 많겠죠.
수분이 많다는 건뭘 만들기 좋다는 거예요? 도라지 즙을 만들기 좋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물성 테스트예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한만의 아라연과 무한연과 여기연과 강화의 연이 뭐가 다른지 알으셔야 돼요. 다 달라요. 한 집에서 농사 지어도 다 다르게 나와요. 저 청송사과 자주 사 먹는데 다 달라요. 어느 회장님 댁게 맛있대요. 그 그러니까 맛있어요. 쉬운 연도, 연근도 그렇고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안 날씬하냐면, 예? 맨날 샘플링 작업을 해요. 여기 거, 저기 거다 먹어봐요. 진짜. 제가 지금 이제 해야 될, 조만간에 해야 될 일이 콩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콩이라 그러면 보통 뭐 생각하시죠? 두부 생각하시죠? 그죠? 그게 한계예요. 두부에서 더 나갈 수 있죠. 두부 갖고 콩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콩으로 생각하면 두부 생각하고, 거기 생각하면 된장 생각하고, 된장 생각하시면 또 간장 생각하시고. 굉장히 넓게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또콩 갖고, 또 콩전도 만들 수 있고, 예, 되게, 저기, 타레가 같은 거 있죠? 그것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두부, 여기 백미당에서 파는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죠? 두부 스낵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전부 제품으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야. 뭐요? 사람들이 먹을 만한 걸 해줘야 돼요. 두부 스낵은 잘 팔리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두부 스낵 얘기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시흥에 음식점 앞에 계산대는 전부 연스낵이나 아까 했던 연과자, 이런 걸 팔라는 거죠. 그냥 서울 올라갈 때 구경하고, 연 단지에서 팔고.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가장 좀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는 양평 세미원 같아요. 가보셨어요? 그죠? 사실 별거 아닌데, 거기 들어가서 그다 먹어요. 아이스크림이랑 그 저기, 뭐죠? 거기 와플, 그죠? 저쪽에 세미원 쪽 말고 또 밖에 나가서 있는 그 저기 도불머리 쪽에 보면 또 카페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한 스타일이 아니라, 여기는 좀 그런 스타일. 만약에 여기가 농사를, 배추 농사도 짓고 그런 곳이라면, 제가 연근으로 김치를 해보니까 안 쉬고 좋아요. 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 배추 농사 이런 거 없잖아요, 별로. 여기는 농사가 그렇게 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해야 돼요? 관광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여기서 젊은 애들 데이트 연박 가서 하면서, 자기야, 우리 뭐연 에이드 좀 먹을까? 와플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물량 공세가 아니라 관광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250만 원을 주고 그림을 그렸어요. 저거를. 2년짜리는 이상하게 또 뿌리는 더 굵어요. 짝퉁하고. 그래서 가늘게 그린 거는 절대 아니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컨펌을 받고. 왜냐하면 도라지 즙을 사 먹고 싶은데 너무 안 이쁜 거야. 그 보라색이 너무 싫어. 그래서 백도라지를 다 이제 그려봤고요. 저희가. 할 때, 그래서 컨셉으로 봤을 때, 도라지즙을 먹을 때 제일 힘든 게 목넘김이 알이다. 그래서, 전처리할 때, 이 도라지의 알인 맛을 어떻게 줄이는 게 좋을 것인가. 그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 식이섬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근데 또, 저희가 엄마들이, 제가 아이는 없지만, 그 엄마들이 애들 감기 걸릴 때 도라지즙을 먹이는데 애들이 안 먹죠. 그죠? 어떻게 먹는가를 봤어요. 친구들 애들한테. 그랬더니, 그 배즙을 섞어서 준대요. 그러면 달달하게 먹는데, 원래 목 아플 때 배즙도 먹으니까. 근데 그 약효는 별로니까, 이제 도라지, 진하게 도라지탕을 좀 타던지, 아니면 도라지즙에다가 그걸 넣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걸 알고 나니까, 뭐를 안 해도 되는 거? 뭐죠? 배를 따로 배즙을 넣지 않아도 되게, 그런 맛을 조정을 하고, 향후에는 차갑게 먹는 것보다 뭐죠? 감기 걸리니까는 온장고에 편의점에 넣어서 할수 있게. 이 수준까지는 못 갔어요. 장목반의 사업이 갔는데, 지금 그래도 그 제품은 잘 팔리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하나는 뭘 만들었냐면, 그 괴산 보면은, 거기 무슨 길이라고 유명한 그 산길 트레킹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등산하시는 분들 꼭뭐 놓고 다니시죠?
초콜릿하고 양갱 같은 거 넣어 갖고 다니세요. 당 떨어지니까. 그래서 도라지로 해서 양갱을 했는데 이게 도라지를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 양갱 하려면 그래서 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도라지 뿌리 남은 거 있죠. 그거 이렇게 세척하고 남은 거. 그거 해갖고 걔를 도라지 전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양갱 할때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씹히는 것보다 먹다가 보죠? 도라지가 안에 이렇게 보이고 딱딱딱딱 도라지 맛 전과가 나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산, 원가 관리하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 이거 경기도 광주시예요. 멀지 않은. 예. 방향을 좀 다르지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거 마케팅 수업입니다. 소비자와의 거리를 줄여야 돼요. 여러분, 고추장 갖고 제일 많이 뭐해 드세요? 정답이 너무 빨리 나왔어. 요즘은 떡볶이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무침 같은 거. 지금 그 다음으로 해 드시는 게 아마 무침일 거예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비빔밥 자주는 안해 드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비빔밥 할때 개인적으로 저는 고추장을 안 넣어요. 달아서 된장 넣고 이렇게 비벼 먹거나 김치 자체도 넣으면 매우니까 좀 쫑쫑 썰어서 넣지. 아니면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추장찌개를 많이 해 먹었어요. 경기도나 충북까지. 근데 요즘 있는 이런 고추장으로 하면 아마 떡볶이 국물만 나서 못할걸요? 원래는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고기나 버섯을 넣고 아니면 돼지고기 넣어도 되고요. 그거를 호박꼬지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된장, 고추장 풀어갖고 그냥 해 먹는 게 감정이라고 그래요. 자박자박한 찌개.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전통 고추장 안 사서 드시잖아요. 다 그냥 청정원 뭐 이런 거 드시잖아요. 예. 떡볶이 해 먹으려고. 그러면 전통 장류 사업하시는 어머님들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보면 맞는 고추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근데 고추장을 이거는 정말 비법이에요. 그래서 장류하시는 분이 모르지만 혹시 주변에 있으면 알려주셔도 돼요. 전통 고추장 만들어 보신 적 별로 없죠, 여기서. 고추장 만들 때 메주가루 넣는 건 아시죠? 메주가루를 넣은 고추장, 이게 제가 재작년, 작년 사업이었어요. 메주가루를 넣은 고추장은 맛이 좀 쿰쿰한 맛이 나요. 그건 어디에 좋냐? 찌개를 끓일 때 좋아요. 어디? 민물 생선찌개 끓일 때. 그게 민물 냄새를 잡아줘요. 그 메주가루가. 근데 그 고추장을 가지고 떡볶이를 하면 맛이 어떻게 될까요? 맛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전통 장류 하시는 분한테 제가 메주가루를 넣지 말고 대신 넣으라고 한게 있어요. 간장. 국간장 있죠? 전통 국간장. 집간장 있죠? 메주가루랑 다 콩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 돼요. 고춧가루 대신 조금 묽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다른 비법들, 뭐 야채를 어떻게 해서 넣고 그 비법이 있는데 그렇게 만드니까 저거를 그대로 전통 고추장인데 끓였는데 짜지도 않고 그 쿰쿰한 콩 맛도 안 올라오고 그대로 떡볶이가 돼요. 전통장인데. 그다음에 거기에 설탕 식초만 넣으면 뭐가 돼요? 무침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예. 아, 죄송해요. 그거 똑같, 내가 고추장 사업을 두 개를 해갖고. 그거랑 여기는 그 대신 뭐를, 여기 물엿이라던가 뭐 그런 그 조청 안 넣고요. 고추장에 조청을 많이 넣으면 나중에 굳어요. 딱딱해지거나 안 되거든요. 여기는 뭘 했냐면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를 가니까 퇴촌 토마토 아시죠? 그 숙성 토마토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걸로 다 효소를 담아 놓으셨어요. 요즘 발효청, 효소하면 안 되죠. 효소 없어요. 3개월 지나면 다 죽어요. 발효청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추장에 뭐 대신 넣었어요? 조청 대신 넣은 거예요. 물엿이나 조청 대신. 그랬더니 이게 토마토를 넣으니까, 이게 떡볶이 하니까 굉장히 프레쉬하고 맛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 이게 효소라고 할게요, 일단.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괴요. 효소가 계속 이게 살아 있잖아요. 발효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괴는 거예요. 물이 생겨요, 물이. 예, 그러면 뭐요? 상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돼? 소금 첨가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생활 개선에 어머님들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달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업체 전수가 되면서 그 토마토 양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황금 주먹이라는 젊은 두 부부가 운영하시는 전통 사업, 전통 장류 사업장이 이전이 됐어요. 인터넷 치면 나와요. 토마토 고추장. 떡볶이 먹기도 되게 좋아요. 해먹기. 한번 사서 드셔보시는데 입맛이 좀단거 좋아하시는 분은 뭐 기성껏 조금 섞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올리고당 섞어서 하셔도 돼요. 이런 게 제품 개발. 전통도 이어가지만 전통 방법에서 간장을 섞는 것도 옛날 방법 중에 하나인데 메주가루, 전라도는 다 메주가루 많이 넣어요. 경남이 간장을 넣어요. 왜? 더워서.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홍천구 사업 때문에 이제 거기가 그 글램핑장이 있었어요. 홍천에 많이 놀러 가잖아요. 예, 그래, 수타사 있고 그런데. 그래서 옥수수 넣어갖고 추러스를 하니까 일반 추러스보다 더 구수한 맛은 나는데 단점? 많이 굳어요. 그래서 그 황금 비율, 잘 굳지 않고 오래가는 그 비율 찾는 게 여러 번 튀겨서, 여러 번 먹어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겨울에 살이 빠져. 과업이 다 끝난 겨울에. 근데 그게 다시 실험할 때인 5월부터 다시 이제 거의 실험 끝나 한 9월까지 다시 통통. 그다음부터 또 다이어트. 예. 의지가 약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홍천군이 산나물 나물 사업을 해요.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옥수수 호떡 아시죠? 요즘에 인사동에서도 파는 옥수수 가루 넣은 호떡인데 뭐 산채니까 여러분 왜 잡채 들어간 거 있잖아요. 저 안에다 산채 넣었어요. 맛있다고 하시고 일반 그 그러니까 뭐냐면 개발이라는 게뭐 그러니까 교수님이랑 일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정말 작품이 나와요. 어려운. 예? 근데 이그 교수 어디 대랑 연결해서 무슨 교수님이랑 한 작품이 나오면 그러니까 기능성 식품 할 때는 좋은데 일반 제품 하면은 못 팔아 먹어요. 어려워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를 못 잡으세요. 그분은 연구를 하시는 분이지 파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누구나, 그리고 찰옥수수 축제가 있거든요, 홍천은. 거기서 그냥 파는 거예요. 예, 네, 간단. 그래서 그걸 또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계시고. 이건 이제 제가 한건 아니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젓갈 드실 때는 어때요? 굉장히 용량이 크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젓갈은 굉장히 기존에 갖고 있는 이제 젓갈, 그런 디자인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서,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예, 하고, 예쁘게. 이렇게 해서 소분해갖고 소포장 형식으로 이렇게 좀 판매를 하고 계세요. 다음에 그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국수들 보면 옛날에는 이만큼씩 팔았는데 요즘에는 한번 먹을 것이 일본에서 메밀국수 나오듯이 소바 나오듯이 이렇게 여러 개로 해갖고 나오죠. 보면 해서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오징어 좋아하는데 보면은 오징어는 요즘에 보면 되게 다양한 완전 말린 것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죠? 뭐 방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뭐 다리만 해서 남는 거 쫄쫄이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한 오징어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제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제품 개발이 아닌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억나세요? 옆으로 잘라서 말린 사과.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게 부산에 있는 그 저기 어물전이에요. 근데 얘네는 여러분 고등어 전 국민의 생선이잖아요. 비싸요. 그죠? 고등어는 이제 할때그 비린맛 때문에 생선구이집 가면 뭐 주죠? 옆에 레몬 삼치도 그렇고 레몬 슬라이스 주잖아요. 근데 시내 나가다 보면 마트에 레몬이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얘네는 시키면, 그러니까 생선을 시키면 굉장히 비리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얘네는 패키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레몬을 하나씩 넣어서 보내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여기 이게 뭐죠? 그왜 생선구이집 가면 옆에 약간 그 카레 맛 나죠, 강황 막 이런 맛 나죠. 그러듯이 이렇게 허브를 또 넣어서 줘요. 같이 잘 팔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디자인에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보면. 개발 없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매실은, 원래, 여러분 왜 요즘에 사과가, 풋사과 다이어트 때문에 아시죠? 파란 사과, 그죠?
덜 익은 사과예요. 예? 근데 뭐또 물론 파란 종자도 있지만 여러분 요즘에 옛날처럼 매실청이 잘안 팔리죠. 대한민국 음식을 전부 달게 만들어 버린 게 죄예요. 근데 청매는 청매의 종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매실이 안 익은 게 청매예요. 그래서 1대1로 해갖고 해서 100일 있다가 걸어내라는 게그 얘기 안 익어서 그 안에 그래서 독성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먹었냐? 다 누렇게 익은 청매를 먹었어요. 청매를 먹으면 무슨 맛이 나요? 복숭아 맛이 나요. 근데 왜 갑자기 황매? 죄송해요. 왜 황매를 안 팔고 청매를 팔게 됐을까? 업자들 농간. 이게 황매가 다 익으니까 로스가 생겨요. 황매시키면 한 5분의 1은 다 뭉개져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면 이거 해갖고 돈 버는 사람은 홍상리 여사. 예, 홍상리 여사죠. 근데 더돈 버는 사람은 누구예요? CJ 설탕 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기 만들어서 하는 용기 장사예요. 저희가 해봤자, 이거를 사 먹을 필요가 있어요? 매실 효소를 사 먹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담으면 되지. 한계가 있는 사업이에요. 매실 장아찌도 마찬가지고, 내가 건져내서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옛날에는 보면은 다 백설탕을 넣었었어요. 근데 요즘엔 점점 뭘 하죠? 뭐만 바꿔요? 황설탕이나 백설탕 하다가 유기농 설탕으로 바꾸고, 유기농 설탕에서 다시 뭘로 바꿔요, 이제는? 매실 자체를 황매로 바꿔요. 그냥 뭐냐? 제품이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안에 넣은 거를 바꾼 거예요. 백설탕에서 황설탕, 황설탕에서 설탕 안 좋다 그러니까 유기농 설탕. 당도가 조금 떨어지긴 해요, 보면. 그 다음에 청매가 아니라 뭐예요? 황매. 황매 이제 좀 있으면 나오면 담가보세요. 유기농 설탕에다가. 담가 놓으시면 저걸 안 갈라도 돼요, 뼈. 뼈래, 씨. 안 갈라도 되고, 한 2년 두고 드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복숭아 냄새가 나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저거 약으로 먹어요. 소화 안될 때. 청매는 그 생맛이 있어요. 별로예요. 근데 장아찌 하시려면 청매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이런 사탕들도 나오는데 사실은 매실이 되게 좋은 게 보면 매실주가 좋잖아요. 이걸 스파클링으로 했을 때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스파클링이 이게 발효가 안 하고도 이렇게 가스 주입으로 해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시설을 해서 농민들은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롯데칠성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은 결국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먹다가 보면 아까 말씀 뒤에 있었구나. 요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제 그 저쪽 그 광양 강의할 때 했던 거예요. 그러면 별도의 가공 없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매실은 많은데 그죠? 한참 부는 게 무슨 에이드 붐이잖아요. 레모네이드. 매실에다가 한번 해 드셔. 매실 집에 여러분 왜 애플 민트 아시죠? 민트. 딴 민트 안 돼요. 애플 민트. 랑 얼음이랑 매실이랑 넣고 그 다음에 갈아요. 거기다 뭐를 넣어요? 요즘에 엄청 싸졌죠, 트래비. 저걸 넣고 갈아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민트를 넣어야 돼요, 저기에. 한두 입만, 두 잎사귀만. 그 다음에 이게 매실이 무슨 효과가 있죠? 항균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름에 김밥 싸면 쉬죠. 그럼 요 안에다가 뭘 넣으면 되죠? 매실 장아찌 조금만. 넣으면 뭐죠? 김밥이 덜 쉬어요. 김밥집에서 가능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매실도 이렇게 피클도 가능하고요. 젤리도 가능해요. 별도의 그게 없이 도농교류 촉진법에 의해서 즉석 판매가 이런 것들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만들었어요. 뭐떡 만들고 뭐 별거 만들 했는데 의외로 안 팔려요. 교수님이랑 했어요. 저 같으면 저걸 어떻게든 빵에 넣을 거예요. 떡에 안 넣고. 그러니까 쌀 농사 지시는 분한테 죄송한데, 사람 한 달에 떡몇번사 드세요? 한번사 먹을까 말까 해요. 예,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드시긴 하지만,
저는 엄마 때문에, 저희 엄마도 고구마 케이크를 더 좋아하시거든요. 88이신데. 저 같으면 어떻게든 저거를 조금 더 대중적인 제품으로 갈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맨날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잘, 소비자를 내가 물건을 살 사람이 누군지, 우리 연꽃 축제 할때 오는 게 가족 단위가 많은지, 데이트 커플이 많은지, 그거 생각하시고 그때 행사에서 하시는 거를 파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1번 걸 보니까 매실도 연육작용이 꽤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면 고깃집에 당연히 이런 거, 이게 연육제거든요. 넣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설탕 코팅해서 말려갖고 이렇게 약간 과자처럼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1번은 매실 갖고 뭐 우메보시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되게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고 재밌게 이런 거 남자 매실, 남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그래서 1번들은 좀 다양한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뭐 스파클링으로 낼수 있는 이런 음료가 나와 있고 이거는 일본에서 상탄 건데 그 아침에 조깅할 때 먹으면 목이 안그안 저거 맥힌대요. 되게 조깅할 때 좋대요. 저게 목이 안 마르고 좋다 그래서 상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일본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연이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으로 제품이 약하면 다른 시흥에 있는 다른 제품이랑도 한번 해보시고 뭐 오이도에서 만드시는 거기에도 당연히 매장도 들어가겠죠. 여기가 이쌀 매장이에요. 쌀 매장이에요. 쌀 매장을 얘네가 어떻게 해놨냐? 일본에 있는 이 마을 보면 이제 이런 쌀 농사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연간 한 70만 명이 온대요. 여기에 보면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끼니를 때우는 쌀은 없단 말이에요. 이 아꼬메아라는 데가 뭐냐면 식품회사가 아니에요. 뭐야? 그 외국 브랜드를 들여오는 패션 회사예요. 외국 브랜드 수입해서 왜 편집샵 있죠? 그런 거 하는 회사인데 일본을 위해서 뭘 해보자. 쌀을 갖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쌀집에 쌀만 팔아요? 아니죠. 그죠? 쌀집에 옆에 또 뭐를 놓을 수 있을까? 술도 팔수 있죠. 사케. 그죠? 그다음에 흰쌀밥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반찬이 뭐죠? 김이죠. 김도 팔아요, 저기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데 반찬도 파는데 밥맛을 해치는 강한 식재료는 안 팔아요. 예. 그다음에 쌀로도 식초 만들죠. 식초 팔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각 지역에서 나오는 쌀들을 갖고 이렇게 밥 짓는 체험도 하고 옆에 있는 집밥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쌀을 빛내는 빛나는 조연, 같이 팔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강을 이용한 거 있죠? 미강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얼굴에 이게 스크럽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해서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쌀 하면 뭐예요? 도시락도 싸잖아요. 도시락 용기도 팔아요. 쌀뻥 과자도 팔고 다양한 이게 뻥 과자거든요. 그다음에 밥솥도 팔아요.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연 생각했을 때연 가공 상품 전시 판매관을 한다고 했을 때 해놓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전후로 같이 할수 있는 그릇도 팔수 있다니까. 연 그림이 들어간 거 많잖아요. 머그잔도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죠? 티셔츠도 팔면 되는 거예요. 예. 티셔츠 같은 건안 어려우니까.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식빵 가게예요. 여기서 빵 많이 먹었어요, 제가. 이것도 한번, 이거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밀가루도, 일본도 우리도 우리 밀 하지만 일본도 일본 밀 많이 밀어요. 일본 밀 사업. 여기서 보면은 이 집에 가면 식빵이 세 가지예요. 어떤 거냐? 유럽산 밀가루, 일본산 밀가루, 그 다음에 저기, 유럽, 미국, 일본산 밀가루 한 식빵 세 가지를 먹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골라서 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뉴판인데 주문을 하면 여러분 왜그각 지자체 보면 잼 많이 나오죠? 잼이 여섯 가지가 나와요. 지역 잼이. 각지 시험을 이 버터가 세 가지인데 뭐 수입산부터 홋카이도산 버터가 있어요. 먹고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빵은 또 팔고. 옆에 레스토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도 그렇잖아요. 호텔 외국에 해외여행 가면 왜잼 요만한 미니 잼 이만큼 주자면 요잼 먹고 요잼 먹고 그렇잖아요. 사람의 심리를 노리는 거야. 일본 애들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잼도 사가고 버터도 사가고 나가면서 식빵 사가고 줄 지어서 먹어요, 저기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여심을 자극해. 여러분 왜 드롱기 좋아하시잖아요. 여자분만 알죠. 드롱기 그물 끓이는 포터나 물 끓이는 거나 이렇게 몇십 개의 예쁜 이게 있어요. 토스터를 해 먹는데 식빵으로 내가 골라서 해 먹을 수 있어요. 토스터기를 골라와요. 그러면 그 밑에서 뭐죠? 전기 꼽는 데가 바로 있어요. 책상 밑에, 테이블 밑에. 꽂아. 그러면 알려줘요. 2분 50초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요. 그 일본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잼도 나오면서 자기가 골라서 하고, 예,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보시면 최고의 품질은 당연한 건데, 이게 만족이, 아까 얘기했죠? 마케팅이라는 건 뭐라고요? 의사결정? 과정이랬어요. 결과물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걸 먹으면서. 아, 요빵은 이런 맛이 날까? 요빵과 이 잼은 이런 궁합이 나올까? 아, 어느 토스트,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보시면. 그냥 가서, 마트에 가서 딱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과정에 관여를 하는 거죠. 예. 네. 행복했고요. 여기는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세요. 분당에 있다가 판교로 옮겼어요. 가깝죠? 방유당은 1970년도에 시골에서 기름집 하셨던 분을 따님이랑 아드분이 이어받아서 비빔밥집을 냈어요. 왜 비빔밥? 기름집에서? 비빔밥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실은 기름이에요. 들기름, 참기름이에요. 그래서 저 집을 낸 거예요. 연이 뭐가 중요할까요? 연은 찻집도 중요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점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되게 약간 연 음식이 억지스러운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하라는 거예요. 카페를 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국수라던가 뭐 스파게티라던가 아니면은 간단하게 뭐 비빔밥이 됐건 뭐가 됐건 그렇게 나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인건비나 오히려에다 하시려면. 그다음에 내가 방금 먹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거라던가. 여기는 어떻게 하셨냐면 보시면 판교에 가보세요. 꼭 공부가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름 어디다 줘요? 우리 비빔밥집 가면 기름 이상한 데다 주죠? 그냥 이런 그냥 플라스틱에 주죠? 예쁜 유리잔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는 무슨 개념? 커피처럼 왜 우리가 그 깨도 볶잖아요. 커피도 볶죠. 로스팅의 개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기름이 어떻게 신분 상승했어 커피처럼. 똑같은 콩이야. 근데 사실은 깨고 콩이고 그런데 로스팅. 그 다음에 기름도 뭐 어떻게 빨아요? 그냥 생 들기름도 팔고요. 요즘에 오일 풀링 하죠. 입안에 넣고 웅 하는 거. 그것도 팔고 저온 압착 그것도 팔고 그냥 일반도 팔아요. 그러니까 뭐죠? 같은 제품으로 오징어처럼 다양하게 파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냥 계란 프라이도 팔아요. 들기름 똑 올린. 참기름 똑 올린. 근데 사실 저거 되게 맛있잖아요. 밥잘 지은 거저 위에다가 김만 해서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다음 비빔밥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다음에 시골에 좀 자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서울 촌년이라 깨부순이 아시죠? 저거 부각해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무 데서나 못 먹죠? 이런 것도 팔아요. 계절 되면. 향수를 자극을 하는 거죠. 꼭 한번 가까우니까 가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기름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산 가시면 많이 가시죠. 삼진어묵. 지난번 태미 나왔다. 아들이 이제 들어와서 싹 바꾼 게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오기 싫었는데 들어왔는데, 이렇게 박물관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보통 어묵집이랑 달라지니까 부산에 있는 모든 어묵집이 많이 변했죠.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뭐 홈쇼핑에도 고래사에는 뭐 국수도 나오고 그 국수는 참 좋더라고. 밀가루 안 먹는 사람들 위해서 순수하게 어묵으로 만든 거잖아요. 예. 정말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 제품 이런 거 하실 때 보시면 그냥 재미없게 해놓으시지 마시고, 예, 연제품도 좀 뭔가 스토리를 담아서, 예, 재밌게 해놓으시면 좋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포장만 바꾸었을 뿐인데, 예요. 그 다음에, 진짜 차이가 나나? 이거 선전 보셨죠? 고현정 나오는 거.
그냥 일반 홍삼이 아닙니다. 뭐 물은 하나던데. 전 모르겠어요. 진짜 차이가 나나? 근데 뭐죠? 이렇게 해서 글씨 쓰니까 명필로 써놓으니까 그런 거 같아. 아까 말씀드린 연잎차를 먹으면 마음이 진정된다는데 정신불안 있는 사람들, 나처럼 막 이렇게 막겁 많고 이런 사람들, 이거 먹으면 괜찮을래나? 아니면 디톡스 해독이 되나? 그런 쪽으로 좀 교수님, 그거는 교수님 하나 물고 가갖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보면은. 그렇게 나오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그럼 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지 뭐 많아요. 제품 찾아보면은. 그죠? 옥션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다양한 연 제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 접근성도 있고 선진산에도 뭐 시흥부터 시간 다 돼서 뭐 뒤에는 워낙 뭐 파크가 크니까 근데 이제 뭐 제품들 뭐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근데 음식점에 봤는데 그렇게 뭐 연이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없고 혹시 수육을 연잎에 싸서 한번 해보셨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수육도, 그죠? 수육도 한번 센거 있잖아요. 센 거를 한번 삶잖아요. 건져내서 연잎에 싸서 오븐에 구워요. 그러면 싹 빠지면서 연향이 들어와요. 예. 네. 그러면 오븐 구이로 식으로 하면 되게 독특하고 맛이 괜찮죠.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개발한 건데, 뭐, 연잎 해물 보쌈. 그래갖고, 연잎 제일 큰거 있잖아요. 그걸 해갖고 그 안에 뭘 넣냐면은 닭반 개, 그 다음에 문어, 전복 이런 거 넣어서 완전 보물섬을 하나 만들어서 이만한 큰 찜기 있잖아요. 거기다 해갖고 한방 약재 밑에 좀 풀고 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군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할 때. 그래서 그건 단품으로 그냥 판매를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냐면 참, 연 갖고 음식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보면, 뭐, 연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슬라이스해서 튀겨갖고 샐러드 위에 올리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음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음식에 가볍게 거드는 정도 음식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가볍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만드는 법 말씀드렸죠? 아까 화장실 갔다가 안 오신 분들 있었는데, 연잎을 너무 큰 잎은 안 되고, 어린 잎을 삶아서 그냥 믹서, 고운 블렌더에 갈아서, 그거를 저기 브랜드 있는 아이스크림 그 파우더 파는 데랑 해서, 거기에, 그게 보통 그 하나 다 때려 넣고, 거기 넣으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에 그걸 다 넣고 연잎 물을 넣으면 안 되고, 물을 줄이고 거기에 연잎 물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가루를 넣는 것보다 훨씬 풍미가 좋아요. 그리고 센 건데 삶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큰 잎은 안 되고 어린 잎이나 작은 거. 그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액상, 아이스크림 액상은 보관이 어려우니까, 축제나 이렇게 할 때,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한번 해보시면 될 건데, 아마 아이스크림계 같은 거 렌탈 하잖아요. 축제할 때. 그거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희창 거. 거기가 제가 여러 개다 사먹으면 희창게 제일 나요. 희창 거 바닐라 사갖고 실험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연근 갈아갖고 연근 가루 말고 연근해서 삶은 거 있잖아요. 센거 갈아서 닭고기 재워갖고 치킨 하면 되게 괜찮아요. 냄새도 죽이고 그래서 한번 축제 때는 가능하신데 저희가 나중에 어떤 매장이 생긴다면 세미원이 가장 좀 벤치마킹 하기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가면 이렇게 경치 좋고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카페 들려서 먹고 또 구경하고 이런 라인이 동선이 형성이 되잖아요. 여기에 맞게 저희도 테마파크 근처에 좋은 자리에다가 그런 카페가 죄송하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테마파크 인근에 좀 그런 카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연은 또 겨울엔 장사가 안 되죠. 그죠? 연 시들고 나면 그러니까 뭐 간이식이 됐건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평에 가면 이렇게 호빵 찐빵도 파시 찐빵 여기도 있죠, 그죠? 없어요? 예, 예전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사업이 계속 이어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누가 모르겠어요? 와플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찐빵 세 가지만 딱 계속 영위를 해도
계속해서 어떤 연을 좀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아요. 뭐 강화, 뭐 제품 많이 나왔는데, 한다면 저는 국수랑 냉면 정도가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상품은 이제 제품 나온 것들을 이렇게 뭐 연잎차, 국수, 연근 뭐 이런 걸 제가 봤는데, 연의 이미지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이 불교적인 이미지, 뭐 연지, 뭐그 다음에 뭐 연밥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연 하면 이제 약간 불교를 생각해서 거리가 있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넣었나 하면 아래는 어디 국회일까요? 이거는 영국 국회예요. 의회. 우리나라는 얼굴을 서로 안 보죠. 앞에만 대고 고성방가를 해요. 얘네들은 뭐예요? 야당, 여당이 얼굴을 마주치면서 하면 같이 토론을 해도 막 고성방가를 안 해요. 뭐냐, 얼굴 보면서. 그만큼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앞에 보면 왜 욕을 못 하겠어요? 그죠? 옆에 힐끔힐끔 보는 정도인데. 연도 사람들한테 제가 아까 음식보다는 가벼운 걸로 가자라는 게좀더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거에 엄버가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까 뭐죠? 쌀국수는 사실은 베트남 쌀국수 외에 우리나라 쌀국수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 넣었어요? 설렁탕에 넣었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고깃집에 국수, 고깃집에 잔치국수로 넣었죠. 예. 그런 것처럼 뭐예요? 우리도 좀 정서적 거리를 하는 거죠. 이거 왜 했냐? 불어라 미풍아. 좀 황당한 드라마였긴 했는데, 남자가 얘가 남한이고 얘가 북한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둘이 만나서 사랑해서 이렇게 뭐죠? 그런 이 영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저기 뭐죠? 그 무슨 민이라 세터민 그죠? 에 대한 그런 게좀 많이 이해도 하게 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계기로. 시흥에 나오는 제품들이 조금 더 대중 친화적인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사업의 연속성이지만 그걸 가정을 했을 때좀 그런 제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다 가보셨을 거예요. 홋카이도 가보셨어요? 여기 라벤더 농장이 있어요. 라벤더 농장에서 뭘 팔까요? 뭐 라벤더 팔아요. 근데 가면 개나 소나 다 먹어야 될잇 아이템이 라벤더, 뭐죠? 아이스크림이고요. 그 다음에 뭐 향수, 뭐 포프리부터 해갖고 지난 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사먹을 게 너무 많은데 중국 애들 장난 아니고 여자들 좋아하는 뭐 수첩, 연필 엄청 많은데 중국 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쓸어가더라고요. 이거 생각하면 왜 저희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 생산할 생각 말고 OEM 주세요. OEM. OEM. 연이 얼마나 예뻐요. 저는 이런 거왜못 만들어요? 요즘에 캔들, 향초 많이 사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로터스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캔들 켜도 되고요. 향초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되게 연 무늬가 이쁜 것만 한번 뽑아봤어요. 너무 불교적이지 않은 걸로 해서. 다양한 이런 문양이 나오죠. 이런 거를 좀 모티브로 해서, 뭐, 아까 말씀한 과자도 나오고. 요런 티셔츠 이쁘지 않아요? 보면은. 이건 약간 승려복인데 일부러 이걸 했어요, 제가. 연두색 승려복 느낌인데 오히려 좀 캐주얼하고 회색 티는 좀 많이 입잖아요. 스님도 입는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스님들한테 팔아도 될것 같아.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런 건 뭐죠? 이 벽지 같은 건데 돌로 이렇게 석고 같은 거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저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돈이 들겠지만 뭐 연을 하는 그런 뭐, 로투스 룸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거를 벽에 해도 괜찮고. 목걸이 이런 거는 초도 물량 한 100개만 주문하면 이런 거 만들어줘요. 핸드메이드로. 이런 목걸이 같은 경우는. 되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 아까 말씀했던 뭐였죠? 개화성. 나가서 연꽃이 팍, 퍽 하고 펴요. 퍽 이렇게 나요. 그거 듣는 관광 두루에서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종이 공예예요. 예, 여기도 그런 공예 하시는 그 있더라고요. 관광들이 안 해도 뭐 이것저것 만드는 거. 요것도 카드 같은 거고, 요거는 또 카드고, 요건 또 입체적이고, 이거는 접어서 열면 뭐죠? 이거는 되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요거는 어려운데 요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하면은 여기서 뭐 사연 남기기 뭐 이런 거 좋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쿠키고, 요거는 뭐예요? 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뭐만 들어갔어요? 연 이미지만 들어갔어요.
연 모양만 들어가서 초코랑 초코 들어간 거랑 이거는 그냥 저 캐러멜 맛이라던가 그때 읽었을 때. 이거 별로 만들기 되게 쉬운 케이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거리를 연이 가는 이미지를 좀 어떻게 가자? 가볍게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연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연과 관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지를 머리에 심어주는 게더 중요해요, 보면은. 예.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칼같이 거의 시간 맞췄네요. 제가 사업을 하건 강의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남자분들 여자들보다 사업이 잘 망해요. 예? 왜냐하면 좀 된다 싶으면 무리하게 하세요. 그 맨날 뭐냐면 아, 나 말이야 와이프한테 나 좋은 아이템 있는데 이러죠. 친구가 이러죠. 절대 남은 절대 믿지 마세요. 남은 작더라도 내가 가진 게 뭐냐? 내가 자본이 얼마가 있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인력이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환경, 판매하는 환경이 어떠냐? 근데 내가 좋아야 돼요, 이게. 저는 지금 컨설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좋아하는 것을 절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하지 않고 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끝까지 해야 돼요. 흔히 말하면 쇼부를 봐야 된다는 얘기야, 사업은. 그 다음에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를 들어서, 뭐, 연으로 뭘 어떻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축제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연에 조금, 이제는 더좀 약간 특화됐다면, 연에 조금 더 대중적이고 모던한 가치들, 새로운 가치들을 심는 쪽으로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고, 판매하는 방법도 그랬으면 좋겠고, 전시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축제에는 한때란 말이야. 그죠? 근데 나는 돈은 1년 내내 필요한데. 그죠? 뭔가 이걸로 해서 먹고 사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나 혼자 못해요. 그러면, 뭐, 협동조합 만드시던지, 아니면 영농조합법이 만드셔서 같이 하세요. 어떤 분은 나는 앉아서 쪼물딱쪼물딱 하는 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사교적인 성격은 나가서 이렇게 영업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꼼꼼해서 회계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총무 역할. 예. 혼자 다 못합니다. 어떤 분은 또 내가 나이가 있지만, 뭐예요? SNS 잘하시는 분들.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5명, 뭐 3명 모이셔서 법인을 하시거나 협동조합 하셔서 시흥 연은 내가 책임지고 간다. 예? 뭐 가공협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도 가공하시는 분이 있으시지만 또 영업을 하시거나 다른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서로가 다 윈윈하고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잘 보셔서 제가 혹시 기회가 돼서 1년이나 뭐 2년 후에 다시 왔을 때는 요거보다는 요 상태보다는 한 요만큼은 더 발전되고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크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저는 보통 사실은 3시간 강의를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강의보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1대1로 이렇게 여쭤보면 생산자들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서 3분 컨설팅처럼 해드리는데, 오늘은 뭐 되게 관심 있으신 분이나 생산자는 또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둘레둘레 이렇게 두루두리 뭉실하게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냥 지금 당장 관심이 있는 정도이신 분들도 중요하면은 제가 항상 이래요. 아, 오늘은 뭔가 내가 의욕을 갖고 뭔가 할것 같아. 집에 가서 신랑 밥 차려주고, 막 와이프랑 뭐, 하다고 자식들 보다 보면 또 까먹어요. 근데 강의안을 또한번 보고 수업 끝날 때 내가 기존에 하던 거랑 다른 뭐 하나만이라도 해보자. 와플이라도 한번, 와플 기계 3만 원, 5만 원이면 사요. 예. 그거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사실은 큰 차이는, 처음에 큰 차이는 안 나요. 그죠? 작은데 그걸 누가 얼마나 같이 출발했는데 꾸준히 하면 결과는 처음은 미비하지만 끝은 창대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처음 과업한 게 500만 원짜리 갖고 있어요. 근데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서 25만 원 남았어요. 강원도인데. 예. 근데 지금은 억 단위 사업도 해요. 불과
10년 눈 깜빡할 사이잖아요. 근데 1, 2, 3년에 안 됐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시지 마시고 꾸준하게 행사 나가시고 시식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밖에 없잖아. 믿을 게 사실 내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결과는 꼭 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너무 계속 앉아서 해서 죄송한데요. 다음에 혹시 뵐 때는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저도 조금 더 날씬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